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제가 타란툴라 산란의 채를 했어요. 우선 뒤에 볼 영상은 저희 집이고 제 방이에요. 아,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뒤에 영상 보시면 아시고요. 우선은 땅속 아래에다가 산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기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위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는데 인큐베이터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인공 부화로 새끼들을 많이 살리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여기는 제 방이고요. 제가 타란툴라를 키우는 선반입니다. 종류는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수량은 몇십 마리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오늘의 목표인 산란 해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인큐베이터라고 타란툴라 새끼들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건 저기 하얀 색깔 통 안에 보이세요? 저게 바로 타란툴라 알입니다. 와, 지금 어미가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진짜 땅속에 타란툴라가 산란을 한다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땅을 파보면 저런 식으로 타란툴라가 굴을 파놓고 거기 입구를 막은 후에 산란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에서도 이런 거랑 똑같이 해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태어나면 어미들이 알집을 뜯어주고요. 뜯어준 후에 애들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유체까지 탈피를 마치면 엄마가 땅굴을 뚫어주고요. 이제 개체들이 자연 속으로 나가는 것이죠. 복리로 지금 알집을 꼭 누르고 있네요. 개체들을 위해서 알집을 수거해 주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엄마가 불쌍하다 왜 뺐냐 하시는데 알집을 뺏어주면 엄마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앞당겨서 체력 보충을 해주려고 뺏는 이유도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완강하게 겁을 하고 있네요. 끝까지 울고 있죠. 자연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알집을 뺏는 게 아니라 타란툴라를 죽이려고 할 텐데 참 불쌍합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랑 새끼 둘 다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때 타란툴라 엄마한테서 알을 뺏으려고 하는데 힘을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놔라. 근데 진짜 힘이 되게 셌어요. 저도 힘을 많이 줬는데 타란툴라가 독과 힘이 진짜 세더라고요. 놔둬줘. 와, 겨우 뗐어요. 엄마가 화나서인지 나무젓가락을 물고 놔두질 않는데 결국 제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타란툴라 엄마 집은 제가 다시 이쁘게 꾸며줬습니다. 알집을 보니까 되게 상태가 좋았어요. 동글동글하고 빵빵하니 뭔가 느낌이 좋았습니다. 자, 알집을 한번 개봉해 볼까요?
자, 개봉하기 전에 타란툴라 엄마 집을 살짝 보수해줬습니다. 다시 원자리에 두고 새끼들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두근 두근. 오오. 자, 저때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안에 보니까 하얀 우리 알에서 한번 탈피한 림프들이 많았어요. 림프라 함은 아직 걸어다니지 못하는 상태고요. 알에서 태어난 거고, 알에서 림프, 그 다음에 스파이더링, 그 다음에 유체,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혼자 사냥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는데 지금은 림프 단계예요. 집이 좀 추워서인지 원래 스파이더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림프 단계예요. 자세히 보시면 엉덩이에 몸통 그리고 조그만 다리들이 여러 개가 나 있죠. 네, 유정란인 거고 잘 부화를 한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에서 습도 관리, 온도 관리를 해주면 잘 부화를 할 거고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다 타란툴라가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3명을 랜덤으로 선별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기쁘네요. 새 생명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이벤트 항상 참여해주세요. 안녕.